자기한테 매력 어필하려 노력하는 오영주 보고 귀여워 어쩔 줄 모르는 김현우. 채널A 하트 시그널 시즌 2.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좋아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눈빛에는 사랑스러움이 가득하다. 더군다나 좋아하는 여자가 자신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입가에 절로 지어지는 미소를 숨길 수 없다. 하트 시그널이 김현우와 오영주가 뒤엉킨 오해를 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가운데 10회 예고편에서 두 사람이 알콩달콩한 모습으로 등장해 설렘을 자극한다. 지난 23일 채널A 하트 시그널 시즌 2 제작진은 김현우, 오영주, 정재호, 송다은 커플이 더블 데이트에 나선 모습을 공개했다. 채널A 하트 시그널 시즌 2. 영상에서 두 커플은 김현우의 지인인 파티셰 유민주의 가게를 찾아가 수제 케이크와 쿠키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 이날 오영주는 평소와 달리 유독 떨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일식당 셰프로 일하고 있는 김현우 앞에서 케이크를 만드는 게 아무래도 부담됐던 것. 실제로 오영주는 케이크 위에 재료를 뿌리는 간단한 작업을 하면서도 아 손이 왜 이렇게 떨리지? 잠깐만이라며 긴장한 내색을 감추지 못했다. 잔뜩 긴장해 손까지 부들부들 떠는 오영주를 본 김현우는 괜찮아라고 말해주며 긴장을 풀어주었다. 채널A 하트 시그널 시즌 2.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본 김현우는 그저 오영주가 귀여워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이후 김현우 또한 자신의 요리 실력을 발휘해 머랭치기로 남자다움을 뽐냈다. 매력 어필에 성공한 김현우는 자신의 땀을 직접 다정하게 닦아주는 오영주의 모습에 설렘을 드러냈다. 채널A 하트 시그널 시즌 2.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두 사람의 꽁냥꽁냥한 모습에 대리 설렘을 느끼고 있다며 부러움을 내비쳤다. 또한 영상 말미에서 김현우와 오영주로 추측되는 두 남녀가 손깍지를 끼고 나란히 걷는 모습이 나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했다. 한편 방송 직후 꾸준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 하트 시그널 시즌 2 10회는 오늘 오후 11시 11분 방송된다.